자, 합시다. 18-5단원. 자, 우리가 앞에서 병렬이라고 해서 공통구문 배웠고요. 그리고 도치했고요. 그리고 또 뭐였냐? 생략을 좀 잘해야 된다 그랬고, 삽입되는 거는요, 끼어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은 형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보통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오잖아. 여기에 콤마 이렇게 해서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문장 읽다 보면은 이렇게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도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는 부분이야. 이런 기호들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모양들은 다시 말해서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끝이야. 재미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기억하고, 아, 이거는 껴 들어간 거구나. 아, 해석은 다시 말해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 내에서 설명을 덧붙이거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구나 절이 삽입되기도 한다. 삽입 어구 앞뒤로 콤마나 대시가 오기도 하지만 그런 표시가 없어 구나절이 끼어들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된다. 삽입을 뭐 가로치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962번 보니까 콤마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아, 이거는 껴들어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지금 주어 뒷부분에 와서 꾸며주는 것 같아요. 자, 말. 일단 말해진 말. 총알과 같이 일단 발사된 파이어리 파이어 인더 홀막 그러잖아. 쳤다가 막그 수류탄 던질 때 파이어 인더 홀 그러잖아. 수류탄을 발사해라 이거예요. 파이어리 발사하다는 뜻이에요. 일단 발사된 총알과 같이 일단 뱉어진 말은 회복될 수 없다. 입 조심해라 이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삽입됐구나라는 이야기고, 가장 큰 즐거움,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에 너가 할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절 하면서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관계대명사가 오면은요, 동사 몇개 와야 되죠? 하나 와야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죠. 그럼 뒤에 뭐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오면은 얘는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겠지? 그리고 만약에 주어 동사가 오면은 얘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겠지? 근데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오고요. 뒤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모양이 종종 올 때가 있어. 이 모양은 이 주어 동사가 삽입된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를 주어가 오고 여기 보통 나타나는 게뭐 think나 뭐 say나 뭐 believe나 뭐 know 이런 애들이 와요. 그럼 얘네가 뭐된 거다? 삽입된 거다. 삽입된 거면 없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얘네를 부사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기에. 그래서 주어가 생각하기에, 주어가 말하기에, 주어가 믿기에, 주어가 알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봐보면 what이 관계 대명사가 왔고 주어 동사 이 모양이 왔는데 그러면 얘이 모양만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나오는 것도 주어동사 이런 모양도 있겠죠. 얘가 뭐된 거다? 삽입된 거다.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하기에라고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말하기에 what you cannot do, 너가 할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정리하세요, 이거. 맞아. 이게 그러면은 삽입 절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694번 봐보면 좋은 계획. 콤마죠? 이게 뭐된 거다? 삽입된 거다. 근데 이 사이에 뭐된 거야? 과거 분사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분사 구문 배웠죠? 뭐뭐 하면서 했을 때 한다면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 해석한다 그랬고 과거 분사였을 땐 되었을 때 되면서 된다면 됐기 때문에 됐지만 이렇게 안 됐죠? 자, execute가 실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폭력적으로 지금 실행된다면 됐어? 좋은 계획은 더 좋다. 완벽한 계획보다 다음번에. 그럼 여기서 violently는 폭력적으로가 아니라 격렬하게란 뜻으로 쓰인 거겠네요. 격렬하게 지금 당장 실행된다면 좋은 계획은 좋다. 완벽한 계획보다.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뭐 당장 뭔가를 해라라는 얘기로 볼수 있겠죠. 자, interpersonal skill, 상호 개인 간의 이런 뜻이에요. 자, inter란 단어가 inter란 접두어는요. between의 뜻이고요. 그리고 personal은 person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의 al 붙여서 얘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사이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개인 간에 이런 뜻이 나오는 거고. 상호 개인 간의 능력. 근데 여기 보니까 콤마가 온 거죠? 그럼 얘도 뭐다? 삽입된 거다. 근데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하라 그랬죠? 어떤 기술이냐면 사용되는 우리가 서로랑 의사소통할 때 사용되는 상호 개인 간의 기술은 help, 돕는다, us establish, 우리가 설립하는 것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자, help가 앞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오형식 동사다.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 주어, 수로 관계가 성립한다. 뭐뭐 가, 하는 것을, help, 돕는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은 돕는다. 우리, 가,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관계를.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경쟁은,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콤마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죠. 우리가 배웠던 경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 자체로. 앞에서 우리 병렬 12단 안에서 neither A nor B에서 A도 B도 아닌 이런 뜻이죠. 좋은 것도 evil, 악한 것도 아니다. evil이 악한 이런 뜻이에요. 자, every gift, 모든 선물. even if는 although의 뜻이랬죠?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죠. 비록 작지만 모든 선물은 진정으로 위대하다. 만약 그것이 주다 받다? 받는다면. affection은 애정을 가지고 받는다면 그런 건 정말 좋다란 얘기죠. 자, a young man's friends. 어린 남자의 친구들은 can have a great. 위대하고, 근데, 저기, 콤마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Great influence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사이에 얘가 끼어 들어가서 잘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됐니? 결정적이지 않는다면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자, persistence는요. persist가 지속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에 ANC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거야. 얘는 지속이라는 뜻이겠죠. 지속. 지속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You can go beyond. Beyond가 넘어서라는 전치사죠. 그럼 너는 넘어서 갈수 있다. What you thought. 봐봐요. 자, 여기가 삽입된 건데 내가 삽입됐다고 알려주니까 아는 건데 모를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를 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이거예요. 너는 넘어설 수 있다. 너가 생각하는 것들이죠, 여기까지가. 근데 그러면 문장에 동사 나왔고 와세 동사 나왔지. 또 동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야 이거? 아, what 삽입됐구나. 이게 와세 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지속성을 가지고 너는 넘어설 수 있다. 너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for you to achieve 너가 성취하기 위해서 너가 성취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넘어설 수 있다죠. 자, 그리고 나왔던 거지만 또 복습을 좀 하면요.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오면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렀고요. 해석은 여기다가 은느니가 붙인다고 했고요. 하나 더. for you가 없다고 생각하면 possibly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형용사를 꾸미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으니까 possible 뒤에 to achieve가 왔으면 이 형용사를 꾸미는 거 아니야. 이 모양은 해석을 하기에라고 한댔죠. 혹은 뭐뭐 해 서죠. nice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반가워 이것처럼 성취하기에 그러면 예를 들면 it is hard 그것은 어렵다 to do it 그것을 하기에 이거요. 자, 그리고 few가 왔는데요. few가 있고 a few가 있어요. few는 그냥 노로 보는 거예요. 얘는 부정이에요. 얘는 그냥 조금 이런 뜻이고요. 그럼 봐봐. 그럼 if any는 콤마 껴 들어간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there are few mistakes 그러면은 실수가 없다. 그의 영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what is shown? 보여지는 것. 수동태니까. 보다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죠.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것. 생까고. is a reflection. 반영이다. 우리 사회가 무엇 같은지의 반영이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반영이다. 됐어요? 다음, 동격구문. 조금 설명 좀 합시다. 자, 동격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흔히 알고 있어야 되는 동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기에 듣보잡 명사가 와요. 보통 고유명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콤마가 찍혀요. 그리고 또 명사가 와요. 보통은 이 명사 뒤에서 또 얘들을 꾸미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명사, 콤마, 명사. 이 모양은 이 듣보잡 명사를 얘기하고 이게 뭔지를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콤마를 어려운 말로 동격의 콤마라고 불러요. 근데 동격이라는 게뭐 똑같다가 사실 동격이잖아. 똑같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격이라는 거는 똑같다를 전제로 이게 무엇인지를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동격이라는 장치 자체가 뭐냐면 이게 모르는 어휘의 추론 단서가 되는 거야. 알겠니? 첫 번째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명사가 와요. 명사가 오고 대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 다음에 대시 오면은 이 대시는 보통 관계 대명사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근데 명사 뒤에 대시 왔는데 위에 거랑 다르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양은 일단 완전하든 불완전하든을 떠나서 얘네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미는 건 같아요. 근데 명사 뒤에 that 완전한 문장이 오면 얘 이름이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동격 that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관계 대명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뜻은 없고 그냥 꾸며주는 거 처리. 그러니까 영어에 존재하는 동격의 종류는 이거 말고도 or, of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저런 거는 사실 저게 꾸며주는 전치사의 of인지 동격의 of인지 사실 식별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저런 걸 구분하라는 건잘안 나오고 이런 애들이 식별이 될수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가 동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동격 구문 밑에 써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보면 명사나 대명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명사구나 절의 형태로 덧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 명사와의 설명 사이에 콤마나 아까 얘기했던 동격의 콤마 얘기하는 거고요. 동격의 오브, 동격의 오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구분이 잘안 되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명사 뒤에 대시 오는 경우는 아, 동격의 대시구나라고 볼수 있다고요. 그럼 아까 동격의 콤마가 올 때는 듣보잡 명사가 온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에릭 앤 탐이라는 듣보잡이 왔어요. 콤마가 찍히고 여기 명사가 왔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식어구가 왔고 에릭과 탐둘다 친구. 그냥 친구래. 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친구 에릭과 탐이 밴드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The company launch a new business. launch가 시작하다, 착수하다 이런 뜻이고요. 드라마 보면은 신상품 런칭할게요. 그 런칭이 이 런칭이야. 시작하다, 착수하다. 이렇게. launch가 시작하다는 뜻도 있고요. 착수하다는 착수하는 거랑 시작하는 거 같은 거죠. 근데 로켓 얘기가 나오면은요. 발사시키다는 뜻도 있어요. 그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아시아에서 시작했다. 가장 빨리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그러니까 콤마 오고 명사 왔죠. 이는 꾸미는 걸 거고 앞에 명사 있죠. 아시아가 듣보잡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뭔지를 뒤에서 설명해준 경우나라고 보면 되겠지. 헤비터, 헤비터, 헤비터 뭔지 몰라요. 헤비터는 콤마 사람. 얘가 먼저 올라서 이제 동격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홈런을 많이 친 사람. 그러면은 아까 동격은 뭐다? 모르는 어휘의 추론 단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헤비히터가 뭔지 모를까 봐. 그럼 우리는 읽으면서 헤비히터는 아, 뭐야 이거? 그 사람. 아, 헤비히터 홈런 가장 많이 친 사람이구나. 해석할 때도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은 또한 스트라이크도 많이 당한다 이 얘기죠. 이해했어요? 진스 모르지. 듣보잡 명사 다음에 콤마가 오고 명사가 왔어요. 그럼 진이 뭔지 모를까 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 세포의 어떤 세포냐면 패스다운이 물려주다거든요. 근데 수동태로 써 있지? 그럼 물려 받다겠죠?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까지 게다가 여기에 또 from A to B까지 왔네요. 자, 부모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물려받은 세포의 기본적인 부분인 진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유전자는 아마도 뭔가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하. 갖고 있다가 아니라요. 관련이 있다요. 단어예요. 뭐냐면 have something to do with 혹은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있는데 얘는 위에 거는 관련이 있다고요.
아래 거는? 그치. 밑에 거는 have nothing to do with 거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문장에 지금 주어가 진이에요. 얘를 뒤에 꾸며주는 애들이 길게 온 것뿐인 거고. 삐리리한 유전자들은 아마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행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됐니? 자, 클라우스트로포비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는 뭐 밀실 공포증, 폐쇄 공포증, 이게 폐쇄 공포증이야. 근데 왜 폐쇄 공포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자, 포비아란 단어가 이게 공포란 단어예요. 이게 그러면 폐쇄란 단어고, 폐쇄 공포증 이렇게 되는 거야. 폐쇄 공포증. 근데 만약에 봐봐요. 이게 대문자에다가 듣보잡 명사잖아? 이거 왔어. 콤마 찍혔어. 그리고 또 명사가 왔어. 얘는 뭐야? 동격의 콤마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C는 이렇게 읽는 거야. C는 두려움. 작고, 분비는 공간에 있게 되는 두려움. 그럼 C는 뭐야? 그냥 공포인 거야. 작은 곳에 있게 되는 두려움은 잘 알려진 공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격은 모르는 어휘를 추론하는 단서구나라는 걸잘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동격을 이루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려요. 근데 우리가 오브 동격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굳이 알려주자면 이거야. 도시, 시카고. 이게 무슨 의미야? 시카고라는 바람 부는 도시. 이거지. 자, 우리는 계획하고 있다. 아니, 계획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바람 부는 도시에. 시카고의. 다음 달에. 뭐야, 이게. 그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은 달려있다. 자, 이게 depend란 단어는요. 혼자서 절대 안 써요. depend의 짝꿍은 on이 같이 와야 돼요. on이 항상 오는데, 얘는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의존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은 여기에 뭐 들어간 거야? 껴 들어간 거고, depend on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depend가 오면은 무조건 on을 잡아놓고 시작하라고. 그들의 존재를 위해서 부사예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은 달려있다. 그들의 화학적 요소에, chemical element. 화학적 요소에. 어떤 요소냐면 산소와 수소. 하이드로젠이 수소예요.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요소들에 달려있다. 의존한다. 됐니? 셀덤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거의 뭐뭐 안타죠. 만약 너가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호이다. 너가 그것을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쉽죠, 얘는? 그 생각이 occur, 발생하다. to me, 나에게. 그럼 뭐가 발생했냐면 이거 아닐까? 어떤 생각이냐면 이걸 수도 있고. 어떤 거냐면, 그럼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어떤 거냐면, 만약 내가 기브업이 뭐예요? 포기하다죠? 만약 내가 포기한다면, 여행하는 것을, 세계 주변을, 그때 여행하던 걸 포기했었더라면, 나는 결코 두 번째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다란 것이 나에게 발생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얘기죠?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하는데, 가정법이네요. if가 왔고, 과거동사 왔고, 우슈쿠마 동사 원형을 쓰면, 가정법 과거로, 현재 사건을 가정할 땐 과거 시제로 쓴다고 했었죠? 이 가정법까지 나왔네요. 됐어요? 자, 이거 제목이 무슨 물죽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 근데 저번에 낮잠 잤다가.
알람 맞춰 나가지고. 자, 물 죽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걸 또 풀어서 얘기해 주면은요. 물건 주어. 물건 주어로 사용되는 거를 물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야, 한국말도, 야, 책상 이, 저기 있네? 라고 하지. 책상은 사물이죠. 사물을 보통 주어로 쓰지 않죠. 근데 한국말에서도 사물을 주어로 쓰고 영어에서도 써요. 그걸 물건 주어라고 해서 물주구물인데 의미가 없어요. 쌩까요, 그냥. 제목은 쌩까고요. 해석이나 합시다. 어떠한 순간의 생각은 will make, 만든다. 그 문제를 clear, 분명하게. 자, matter이 동사로는 중요하다고, 명사로는 문제죠. 이거 아직도 모르면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치, 죽어야지. 자, what brought you here? 브로트가 가져오다, 이런 뜻이죠. 자, 브링에,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브링, 브로트 이렇게 쓰는데,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바이가 있거든? 바이는 BUY라고 쓰잖아. 얘는 이렇게 해요. 얘를 구분을 쉽게 하면 돼. 브링은 R이 있으니까 R쟁이. 얘는 R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기억하면 편해요. 자, 무엇이 너를 여기로 데려왔니? 쉽죠? 사고가 일으켰다. 내가, 자, 아까 오늘 한것 중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은, 얘는 좀 보기 싫으니까 지울까? 아까 앞에서 했던 것 중에 리플렉션이라고 있었어요. 반영이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반영이란 뜻이 왜 나오냐면, 원래는 리플렉트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반영하다, 반사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리플렉트가 단독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뒤에 리플렉트 온에서 같이 쓰인 거야. 얘는 깊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야. 완전 다른 뜻이야.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잠깐 좀 봐봐요. 리플렉션이 반영, 반사 이랬죠. 깊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명사로 성찰이란 뜻도 나오는 거예요. 그 리플렉션이 반영이란 뜻도 있고 성찰이란 뜻도 있는데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리플렉트는 반영하다 반사하다 리플렉트는 깊게 생각하다니까 그래서 성찰하다는 뜻도 나오는 거야. 됐니? 자, 이 사고가 일으켰다. 내가 나의 과거를 깊게 생각하는 것을 코우즈도 아까 헬프처럼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주술 관계가 성립돼서 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실패. several은 다양하네요. 실패들. 다양한 그의 영화의 실패가 드라이브가 드로브의 그거죠. 드라이브가 운전하다죠. 운전하다라고 외우면은 해석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 배우를 그만두게 운전했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를 끌다라고 외우면 편해요. 뭐 차를 끌다도 운전하다가 되니까. 영화의 실패가 끌었다. 배우가 그만두는 것을. 얘도 뭐 위에서 좀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죠. dedicate는요, 단어가 dedicate가 이게 헌신하다라는 뜻이거든. 여기에다가 ed를 붙여서 분사를 만든 거잖아. 헌신된. 이거 있죠? 헌신된. 너의 헌신된 일은 만들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우리가 유지하는 것을. 높은 퀄리티를. 종이의.
출판되는 종이의.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어요. 이게 뭐예요? 감옥 저거, 진목 저거죠. 주어가 오고, 동사 자리에 MTBFC가 오고, 목적어 자리에 is 오고, 형용사 보어가 오면, 뒤에 진목 저거가 나타나서, 감옥 저거, 진목 구문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해석 다시 한번 해보면, 너의 헌신적인 일이 만들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우리 가 유지하는 것을 높은 퀄리티의 종이를 출판되는.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On hours, 한 시간, 뭐야 이게? 한 시간에 워크? 걷다? 언덕을 오르는 것이. 그래서 한 시간에 걷기. 워크가 지금 주어예요. 이게 명사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로는 꾸미는 걸거 아니야? 이게 동사일 거고. 언덕으로의 한 시간의 걷기가 took me the top, 꼭대기로 나를 취했다. 그러니까 한 시간 걸렸다라는 얘기죠. Traveling, 여행은 허락한다. 우리 가, 휴식하는 것을, 탐험하는 것을, 새로운 장소를, 그리고 재미를 갖는 것을. 자, 이 to가 X가 되는 거고, A, B, and C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 했던 공통 구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to의 죄다 세 가지가 병렬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putting dry tea bag. 건조한 차 백을. 그러니까 티백 알죠? 티백. 티백을 놓는 것. 냄새 나는 신발에다가 건조한 티백을 놓는 것이 absorb가 흡수하다요. 흡수할 것이다. unpresent, 불쾌한이요. present가 기쁜이니까. unpresent은 불쾌한. odor은 냄새인데 그냥 일반 냄새가 아니라 얘는 악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취를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a visit. 어를 썼다라는 건 visit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겠죠. visit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은 방문하다죠. 근데 얘는 앞에 어가 있으니까 명사로 쓰인 거야. 아트 갤러리로의 방문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너가 보는 것을 많은 원더풀한 그림들을. 됐어요? 그러니까 오형식을 주술 관계로 해석을 안 하면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잘 해야 돼요. focusing on 집중하는 것, 나무를 집중하는 것이 유지한다. 자, 이것도 앞에서 했죠. keep A from B, ing. 그래서 막다 친구들 하면서 앞에서 16단원인가 해서 stop, keep, prevent, 뭐, disclose. 이렇게 오고 A from B, ing가 오면 우리 책에 또 하나 더 있어요. deter도 있었네요.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이거였죠. 이걸 안 외우면 해석이 안 된다고. 너가 숲을 보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것이, 나무에 집중하는 것이 막는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좀 하나만 볼게 아니라 좀 크게 볼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볼수 있겠죠. 자, 양. 돈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노는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돈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이 최고다 이런 뜻이죠. 됐어요? 충전? 충전. 자, 18-8이요. 자, 부정구문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네. 네, 이제 3번 이중 부정 정도만 좀잘 생각하면 돼요. 나는 물 없이 못 가지, 아니, 난
이 얘기예요. 뭐 지뿔 없어요. 그냥 바로 갑시다. I know neither of them. 난 그들 중 둘 다. Neither는 둘 다예요. 둘 다? 모른다. 쉽죠? You cannot satisfy everybody around you. 너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너 주변에.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You cannot achieve the impossible. 너는 불가능 것들을 성취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만 합시다. 자, 더가 오면은요. 더 뒤에는 항상 명사를 쓰는 게 규칙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가 왔죠. 더 플러스 형용사가 오잖아? 얘는 뭐뭐 한 것들이라는 명사를 만들어요. 그럼 뭐뭐 한 사람들이라는 명사를 만듭니다. 아, 그럼 이게 명사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면 돼요. 너는 불가능한 것들을 성취할 수 없다. Without attempting the absurd. 터무니없는 것이요. 더 플러스 형용사죠. 터무니없는 것들을 attempt, 시도하는 것 없이 불가능한 것들을 성취할 수 없다. 터무니없는 걸 시도해야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Nothing will be gained. 아무것도 얻어질 수 없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기다림으로선 얻어질 수 없다. 기다리지 말고 뭔가를 해라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인생에서의 성공은 is not necessary. necessary는 필요한이 아니라 반드시란 뜻이에요. 인생에서 성공은 반드시 똑같은 것이 아니다. 성취처럼 어떤 풍부함의 성취처럼 똥 뭔가 그 풍부한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Not all of us. 우리 모두가 위대한 것을 할 수 없다. 하지만 we can do small thing. 우린 작은 것들을 할 수 있다. With great love. 큰 사랑을 가지고. 뭐 도대체 뭘 하는 똑같은 거야. 패스해, 패스. 얘는요. 행동은 항상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행복은 없다. 뭐 없이? 행동 없이는 행동은 없다. 행복하려면 행동해라. 이런 얘기고요. 아, 끝이 보여.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진심, 자, willing, 아, 아이고. 자, 우선 헷갈릴 만한 게 be willing to라고 있어요. 얘는 동사예요. 기꺼이 뭐뭐 하다. 근데 여기서는 a willing heart죠. willing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그치? willing의 형용사 뜻은 기꺼이 하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너를. 만약 너가 믿지 않는다면 너 스스로를. 너 스스로를 믿어야 남들도 너를 믿어준다. 이런 얘기죠. You are never given. 너는 꿈을 받지 못할 거다. Without ing. 되는 것 없이, 받는 것 없이. 힘을 갖는 것 없이 꿈을 받지 못할 거다. To make it true. 그것을 사실로 만들. 얘는 지금 이중부정이기 때문에 의미가 한 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너는 꿈을 얻을 거다. 힘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실현할 힘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꿈을 실현할 힘을 가지세요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얘는 뭐안 봐도 되고요. 볼까? 자, 보세요. 단어로 외웁시다. 자, few가, 아우씨, 야, 뭔지, 아우, 야, 씨, 야, 분필 걸다 들어갔어, 여기. 아우씨. 얘가 다 여기, 근데 여기 필터 걸러서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아우씨. 엊그저께 에어컨 필터 딱 빠는데 분필가루가, 아, 장난 아니더라고. 자, few는 아까 부정이랬죠? little도 부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seldom, rarely, hardly, scarcely, barely. 쟤네도 부정어예요. 거의 뭐뭐 안타.
근데 아까 고 비욘드 나왔죠. 비욘드가 넘어서라는 뜻도 있지만 할수 없는 이런 뜻도 있어요. 표시해 놓고요. 자, 그리고 anything but, far from, by no means. 얘는 단어로 외우세요. never이랑 같은 뜻이에요. 결코 뭐뭐 아니다. anything but, far from, by no means. 죄다 never이란 뜻을 보고요. 자, 그리고 free from, 뭐뭐로부터 공짜다. 그럼 또 이것도 뭐뭐가 아니다라, 뭐뭐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have yet to,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 얘도 단어로 외우고요. 이 정도만 외우면 될것 같아요. 와우. 드디어 마지막이죠? 네, 찐막입니다. 아, 진짜 토할 것 같다, 진짜. 자, 우리가 12단원에서 뭐뭐 배웠는지 기억 좀 해봐요. 도치했죠? 그리고 생략했죠? 공통구문했죠? 공통구문은 병렬. 생략은 아까 x, a 더하기 b 요거. 아니네. 생략이, 아니, 공통구문이 x, a 더하기 b고, 생략은 중복돼서 빼는 거였고, 오늘 삽입했죠? 콤마 콤마 빼기 하이픈. 그리고 관계사절 뒤에 주어동사 튀어나오는 경우 그거 했고요. 그리고 또뭐 부정구문 이렇게 했는데 뭐 됐어요. 일단 그 정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 1번 문장 맨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럼 원래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되죠? 얘는 전치사는 부사랬죠? 부사구 도치로 봐야 되겠네요. 문장의 주어는 얘겠네요. 샵은, 러는 뭐예요? 꾸며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주어요. 해석은 그냥 하면 돼. 우리 집 근처에 작은 드라이 클리닝 샵이 있다. run, ran, run이죠. 운영하다, 운영되는. 운영되는. 두 명의 채팅. 수다스러운. 채팅하다 할때그 채팅이 이거야. 수다 떨다. 두 명의 수다스러운 여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드라이 클리닝 샵이 있다. 세탁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문장은 부사고도치가 된 경우고요. 2번은요. 무관심 때문에. 그리고 디스트럭션, 파괴 때문에. 그들 자연스러운 습관의. 몇몇 사람들은. 얘는 지금 부사고가 그냥 앞에 튀어나온 거예요. 뭐다 해야 되나. 하자. 앞병렬은 쉽다 그랬죠. X, A 더하기 B. A 더하기 B, X가 어렵다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A, and, B, X. 그러면은, 그들 자연스러운 습관에 무관심 때문에, 그들 자연스러운 습관의 파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몇 야생 식물들이 confront가 직면하다요. 직면한다. uncertain future. 이게 불확실한 이런 뜻이야.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됐나요? 3번은 우리 저번 시간에 강조구문도 했구나. 강조구문에서 이 needs 다음에 부사가 오면은 대신나 버렸죠.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강조구문이죠? 강조구문 해석할 때 빼고 하라 했죠? 오직 너가 너 자신의 아이를 갖고 있을 때 너는 깨닫는다. 그 어려움을. 부모 역할의. 페런츠우드가 부모 역할이에요.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깨닫는다. 자, without diligence, 성실함과 근검함이 없다면, 됐어요? 근검함 없이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면 모든 것이 예. 이게 어렵다 그랬어요. 생략 구분. 뭐가 생략됐는지 찾아야 된다니까? 봐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그지? 그리고 everything. everything, nothing. 이렇게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려준 거는 생략된 걸 찾는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보세요. 네. 다시 보세요. 네. 됐죠? 자. 아이고, 지울게요. 아, 이게 화이트보드로 수업하면 더 좋긴 한데, 그 수업하는 맛이 안 나요. 신나지가 않아요. 분필로 탁탁탁
쳐가면서 분필로 착착 약간 지저분하긴 하지만 착착 날려가면서 하는 게 진정한 약간 그 가르치는 맛이라고 하지 않을까? 뭐지 이게? 자, 다이어리는 일기는 중요한 개인적 문서이다. 어떤 문서냐면 캔 다음에 동사 원형 해야죠. 여기 콤마 왔잖아. 없애봐. 될수 있는. 됐지?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는 너의 발전에.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껴놓고 다 해석하면 일기는 중요한 개인적 문서다. 할수 있는. 만약 유지되고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적절하고 규칙적으로 유지된다면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는. 이렇게도 되고요. 근데 삽입된 거를 빼고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발룬티어는 자원봉사자예요.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시간을 갖고 있진 않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심을 갖고 있는 거다. 시간은 없는데 마음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죠. 앤드류, 이 새끼. 자, The heavy rain. 폭우가 first 강요했다. 많은 사람들 이 피난처를 찾는 것을 루프탑 꼭대기에서 집이 얘는 떼야 지금 부사절 접속사죠. 왜? as가 전치사일 때도 배웠고 접속사일 때도 배웠어요. as가 전치사로 쓰이면 원급에서 배웠던 것처럼 원급 비교할 때 앞에 이제 뜯었고 뒤에 이제처럼 만큼 로써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얘는 지금 뒤에 문장이 왔잖아. 때문에 이거 왜 어때요? 뒤에 보면 as 오니까 문장이 왔잖아요. 자, 폭우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는 것을 강요했다. 꼭대기로 집이 플루디드 플루드가 홍수 나다 홍수 났기 때문에 진흙 투성이 물을 가지고 됐니? 원 사이드 릴레이션십스 호구질은 호구질 호구 너이 호구 새끼 할때그 호구 한편의 관계 한쪽의 관계, 호구질이죠. 사전적으로 호구가 안 나와요. 그냥 한편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는 종종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neither do side conversation. 아, neither one-sided conversation 또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긍정일 땐 either, 부정일 땐 neither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관계는 둘이 하는 거고 대화도 둘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로 볼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모르죠? 들어본 적은 많지만 콤마 찍었어요. 뭐예요? 대디즈는 일단 다시 말해서요. 다시 말해서 일단 뭐 얘는 삽입된 거고 듣보잡 명사제. 그럼 얘 뭐예요? 동격의 콤마죠. 인플레이션 뭔지 몰라. 그냥 우리 I는 이렇게 있는 거야. I는 일반적인 증가다. Rise가 동사로 올라가다인데 근데 여기에 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명사일 거 아니야. 명사겠지. 그럼 올라감 증가가 되겠지. 인플레이션 일반적 증가 어디에? 물건과 서비스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뭔지 몰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일으켰다. 자, 주어가 뭐예요? 이거지. 단수예요, 복수예요? 정답 이거죠. 동사에는 S가 있는 게 단수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일으켰다. 아, 일어났다. Result from이요. 이거 단어 좀 외웁시다. 마지막인데 빨리 안 끝내고 존나 질질 끌지 짜증나게.
자, result in이 있고요. result from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돼요. 아래 건 때문이 돼요. 이거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자, 가격의 증가는 초과 때문이다. 초과. demand, 수요의 초과 때문이다. 공급을 넘어서는. 됐어요? 또 아는 척좀 할까요? 수요 공급 곡선이 있어요. 자, 공급이 많으면요. 당연히 수요가 적겠죠. 왜요? 넘쳐나니까. 자, 그다음에 수요가 많으면. 아, 이거, 얘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게 인플레이션 그래프인데. 아는 척좀 하려고. 자, 수요가 적으면 공급이 많겠죠. 그럼 물건 값이 싸죠. 왜요? 물건이 넘쳐나니까. 근데 수요가 많아요. 그럼 공급이 부족하겠죠.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봐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때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 책정은 어떻게 되냐? 수요 공급법 딱 이런 데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건 이제 경제 시간에 배우는데. 예전에 잘했는데 다 까먹었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근데 이 책을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요. 뭐, 아, 그럽시다. 네. 아이고,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씨.